최근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돕지 않는다며 비난하던 일본이 현재 도쿄도에서 수도지카 지진에 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하며 일본 정부가 또다시 곤욕을 치르는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상청의 긴급속보에 따르면 얼마 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도쿄도 운동장에서 원인 모를 모래폭풍이 일주일간 4차례 이상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일본 정부는 우수한 방역으로 코로나가 완화함에 따라 도쿄 전역을 시작으로 운동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모래폭풍 발생으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강력한 모래를 맞고 실명위기가 수십 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도쿄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예고도 없이 나타난 모래폭풍이 강타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보도를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도 가세시카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엄청난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현재 도쿄 전역에서 운동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원인 모를 모래폭풍이 운동장을 덮치면서 처음 보는 강한 풍속으로 인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토네이도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며 운동회장의 텐트와 천막을 휩쓸었으며 이 사고로 천막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까지 발생한 상황이다라며 이유도 없이 발생한 내륙형 토네이도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모래폭풍이 발생하기 전 이상행동이 보였다며 인터뷰했습니다. 이 같은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전에 고온의 열기 바닥에서 느껴졌고 심지어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의 고온이었다라며 그리고 몇 분 후 모래폭풍이 나타나 학부모와 학생들을 덮쳤다며 말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모래폭풍을 맞은 학생들이 시력이 저하되며 실명위기 직전까지 도달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모래폭풍을 맞고 시력이 감소한 학생의 학부모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한 운동회 도중 갑자기 고온의 열기와 동시에 모래폭풍이 운동장을 덮쳤다. 그런데 모래폭풍을 맞은 학생들에서 시력 감소가 나타나는 원인 모를 증상까지 동반하고야 말았다. 도쿄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도 운동회를 개최해 발생한 사고라며 울분을 토했던 것입니다. 해당 모래폭풍 현장을 직접 조사한 기상학자에 따르면 이것은 일본 열도에 머물고 있는 저기압 전선과 고기압이 맞물려 극심한 기후변화로 생긴 토네이도이다. 현재 홋카이도는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반면 도쿄도는 평년보다 5도가 높은 따뜻한 날씨를 띠고 있다. 홋카이도에 머물고 있는 차가운 바람이 도쿄도에 내려와 기이한 모래 폭풍을 만들었다라며 당장 운동회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쿄 정부의 황당한 태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이케 도쿄지사는 단순한 모래 폭풍에 불과하니 학생들이 시력이 감퇴한 것은 이번 사고가 전혀 연관이 없다며 계속해서 운동회 개최를 열 것이라며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인 21일 도쿄도 아다치구에서 두 곳의 초등학교 운동장에 동시다발적인 모래폭풍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도쿄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도쿄 정부는 계획했던 운동회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뒤늦게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일본 네티즌들은 오미크론 열풍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운동회를 여는 게 말이나 되냐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은 기상이변으로 도심 한복판 운동장에서 새로운 자연재해의 치명상을 입는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대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모래폭풍이란 말인가? 현재 일본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자연재해들로 하루하루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 혹시 과거 선조들의 잘못 때문에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당장 미국을 앞세워서 한국 측이 일본을 돕지 않은 사실을 폭로해서 한국인들을 혼쭐 내줬으면 좋겠다. 미국과 한국은 우리와 동맹국이라고 서약서까지 썼는데 한국은 의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토네이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무엇하는가? 일본 국민이라면 일본 정부에게 부탁을 해야지 왜 자꾸 한국 정부에게 대신 해달라며 떼를 쓰는 것인가? 3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더 이상 한국에게 부탁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한 번이라도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한 적 있나?
과거 동일본대 지진 성금 순위에서 일본 언론사가 한국을 일부러 제외한 적 있었다. 한국인들이 이 사실을 듣는다면 뒤통수를 맞았다며 노발대발할 것이다. 일본을 위해 모은 성금을 제외시켰으니 당연히 한국인들이 돕는 게 말이나 되나? 일부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과학자들이 모래 폭풍을 일으켜 학교 운동장이 피해를 준 것이라 발표했다. 이제는 폭풍의 경로까지 자유자재로 바꾸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단 말인가? 후진국인 줄 알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일본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폭풍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고등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우크라 사태에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내 생각엔 일본 전문가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한국이 했다며 거짓 발표를 시킨 것이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발달한 나라가 아니다. 모래 폭풍으로 어린아이들이 실명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다. 이제는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조차 열지 못하는 재앙이 찾아온 것인가? 한국인 의사들이 보고 있다면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무상으로 파견해주면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의 의료 수준은 우리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들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을 테니 한국인 의사를 1,000명만 파견해주면 안 되는가? 과거에 한국이 못 살고 배고픈 시절에 일본의 선행을 생각한다면 절대 마다하지 말았으면 한다.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먹을 게 없을 때 일본 기업들이 라면 제조법까지 무상으로 알려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따라서 한국이 지금 도와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도리 아닌가.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토네이도가 도쿄도에 발생하지 않았나? 최근 일본 전역에 기이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몹시나 두려운 상황이다. 한국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한국 시민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쿄가 난리 났는데 왜 한국을 찾는 것인가? 정부에게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신 해달라며 말하는 일본인들이다. 더 이상 한국에 언급조차 하지 말고 기시다 총리가 빨리 모래폭풍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주변국이 위험에 처했으면 도울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가? 과거 한일 월드컵 당시에 한국인들은 일본을 위해서 가족처럼 여긴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니 언제 그랬다는 듯 모른 척하고 있는 게 화가 나며 울화통이 터진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친구에 따르면 한국이 비밀리에 군사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한국은 무기까지 제공하며 러시아를 막아주고 있었단 말인가? 기시다 총리도 빨리 한국보다 많은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무얼하는가?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